지난주에도 큰 조정을 받았던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에 우리가 큰 하락, 블랙 먼데이를 맞았었는데 9월의 초반에 또다시 그런 양상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라든지 그리고 제조업지표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시장에서 이것을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악풍이 우리에게도 계속 고스란히 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계속 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2,500선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도 700선 이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안전바를 잘 잡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 네.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난주에 고용지표 확인하시고 주말 사이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당황 많이 하셨나 봐요, 대표님. 네, 시장 생각하니까 기침이 납니다. 네. 네. 일단 지난 미국 시장 또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낙폭이 커지는 원인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면 그 부분은 일단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는 정책금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첫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고 있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단기 자금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엔화의 강세가 눈에 띄죠. 지금 달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했는데 변동은 커졌지만 어떤 변화가 특별히 방향성이 나오지 못했는데 엔화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강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청산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습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금이 말라버린 시장의 또 다른 변화. 게다가 또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석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가장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위축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또 블랙 먼데이에 대한 공포도 상당히 큰 흐름들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흐름, 즉 현금 확보를 좀 주력하자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상황들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2,500선 이하 그리고 또 2,400선 초반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의 기회를 좀 노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먼저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변화보다는 주가의 낙폭을 먼저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를 시장의 낙폭을 좀 이용한다라는 관점인데 하지만 그전에는 지금 또 비중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또 무리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의 하락을 좀 이용을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이어져서 이제 반전의 모멘텀을 가졌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낙폭이 컸던 부분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이 벌써 약간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정도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낙폭에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이를 좀 안고 갈 수 있는 전략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당장이 아니라 하락 시에 계속 저점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조선 쪽도 업황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주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3분기에 대한 슬로우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또 내년 그리고 4분기와 내년의 실적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화장품 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주가만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자라는 쪽과 함께 라면 쪽은 8월 달에 수출이 좀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어질 수 있는 삼양식품 중심의 어떤 변화 이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도 좀 기대요인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이를 주가 하락을 이용할 만한 섹터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는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조정이 끝나고 반등력이 나타났을 때 관심 있게 두면 좋을 섹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이슈를 꼽으셨을까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매크로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분위기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가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지금 현재 어디서 저점을 잡고 반등을 좀 보여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이즈는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CDS의 뭐 홍콩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뭐 중국에 또 인수한 증권사이기도 한데 뭐 여기서도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뭐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뭐 12조 9천억에서 10조 3천억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미래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비중을 좀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만 트리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지금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보면 B2B 쪽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근데 B2C 쪽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 PC라든가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매출이 좀 약간 좀 예측치보다는 좀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레거시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도 조금씩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도 진짜 안 좋은 노이즈는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IFA 2024에서는 뭐 그래도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 쪽에서도 스마트홈에 있어서 이제 볼리라는 또 제품을 또 새롭게 또 공개도 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뭐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좀 바라봐야 될 내용들 이슈들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고령화로 좀 접어들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령화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2%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2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뭐 지금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전략이 좀 틀립니다. 전략이 틀린 부분인데 해리스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 약간 인하에 대한 이제 강력한 정책을 좀 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규 제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CMO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이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있게 보자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까지 사이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들은 뭐 거의 데이트레이딩 물량들이니까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진짜 좋은 이슈가 이게 뭐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따라가 볼만 하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 나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